오랜만에 AI 관련 새 소식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에서 로컬로 돌릴 수 있는 개인용 GPT 모델인 Chat with RTX 데모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Chat RTX를 쓰기 위해선 30 또는 40 시리즈 RTX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며 지원 OS에 윈도우 11만 있지만 윈도우 10에서도 작동합니다. 또한 메모리 사양이 다소 높은 편인데 그래픽 메모리는 최소 8기가, 시스템 메모리로 16기가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hat RTX를 다운받아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약 35기가 정도의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용량이 큰 관계로 다운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설치할 위치에 압축을 풀어줍니다. 셋업을 눌러 Chat RTX를 설치합니다. 라이선스 창에서 동의 및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인스톨 옵션이 뜨는데 만약 이전에 설치했던 설정 값을 초기화하려면 Perform Clean Installation에 체크해줍니다. 원래 두 종류의 언어 모델을 설치할 수 있는데 비디오 메모리가 16기가 이상이 아니면 라마2 모델은 쓸 수 없습니다. 처음 설치하는 것이므로 그냥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스톨 로케이션에서 다른 경로로 수정하지 말고 Next를 눌러 인스톨을 시작합니다. 경로를 바꿀 경우 에러가 뜰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뭔가 설치합니다. 디펜던스 다운로드에서 멈춰 넘어가지 않는다면 윈도우 방화벽을 꺼주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클로즈 버튼을 닫고 실행하면 커맨드창이 뜨면서 세이프 텐서 모델을 비롯해 몇 가지를 다운받습니다. 잠시 후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맵 주소로 창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을 지원하는지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아직 모든 언어 모델을 지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PDF 워드 파일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폴더를 지정해봤습니다. 한참 동안 인베딩 파일을 생성합니다. 마이크의 팬텀 파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팬텀 파워 관련 부분을 설명해줍니다. 그 외 마이크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손쉽게 문서들의 정리,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에서 자막을 다운받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영문 자막이 있는 영상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유튜브 주소를 카피합니다. 데이터셋에서 유튜브 URL을 선택한 후 카피한 주소를 붙여줍니다. 다운로드 트랜스크립트 버튼을 눌러 자막을 받습니다. 오즈모 포켓3 영상에서 포켓3의 스펙을 요약해달라고 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줍니다. 한글 지원이 된다면 유튜브 요약이 요긴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본 모델을 활용해 간단한 숫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용 로그와 루트 계산은 틀린 값을 보여줍니다. 기호 표시 방법이 정확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레딧에서 영어로만 답을 표시하지만 일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해서 한국말로 질문해봤습니다. 답변이 그럴싸하지만 엉뚱한 데이터 값을 제공합니다. 아마 학습 범위에 제약이 있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한 연립방정식을 입력해봤습니다. 풀이 과정과 함께 답을 알려줍니다.
Chat with RTX는 현재 데모 버전으로 많은 기능을 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확장된 학습 모델을 사용하고 고사양의 GPU를 쓴다면 로컬 PC에서 ChatGPT 못지않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Chat with RTX를 사용해봤습니다.